테테파레 섬은 현재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이라고 했는데 저분들은 누구고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Theo. William. Nice to meet you. So, where are you going now? I'm going out for turtle. Turtle? Yes. Turtle for what? For tagging and, yeah, for tagging. For tagging? Yes. For protection. Wow. 따라하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Can I join with you? Yeah, okay. Okay. This boat. Wow. Yeah, big boat. All 대위에서 두 사람의 역할이 각자 다른데요. 뒷사람이 배를 몰고 앞에 있는 사람이 거북이를 찾습니다. How can you take the turtle? You jump on them. Just jump and catch. Yeah. Wow. Well, I think turtle is very fast under the sea. Oh yeah, yeah, they are very fast. So you mean you're faster than turtle? Yeah. Oh. 그때 도망가는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트 바로 옆에 있어요. 엄청 빠르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앉아? 보트보다 더 빠른데? 앞에 앉은 사람의 수신호에 따라 배를 몹니다. 그런데 거북이 녀석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네요. 포획 작업은 한참이나 계속됩니다. 아, 시험 봐야 할 것 같아요. 타이밍을 노리다가 한 번에 덮치는데요. 인식표 달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시 바닷속에선 인간보다 거북이가 한 수 위네요. 자, 다시 도전! 드디어 잡았습니다! 한번 잡혔던 적 있는 친구인가 봐요. 여기 다리에 보면 이쪽에 택이 붙어 있거든요. 다시 뛰어드는데요. 또 잡았습니다. 이 친구 되게 달려있네요. 이게 진짜 얼마 안 됐나 봐요. 미안.
두 녀석 다 이미 인식표를 달고 있는데요. 결국 새로운 거북이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전엔 흔하디 흔한 바다 거북이였는데 요즘엔 그 수가 많이 줄었다는군요. 육지로 옮긴 거북이는 먼저 인식표에 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합니다. T00390 터틀 390번 같은데요. We have to look at the numbers and see how it is growing out there. How long will it be here? But now we don't do that. 거북이의 생체 정보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생태를 연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거북이를 그물에 묶어가지고 무게를 재나봐요. 거북이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무게를 재는데 꽤 애를 먹고 있네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How much? 38.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인근 나라와 공유하며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조사 작업이 다 끝나자마자 거북이는 본능적으로 바다로 돌아가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사실 이게 거북이를 보호한다고 잡아서 연구하고 하지만 애초에 인간이 환경을 안 더럽혔으면 이렇게 잡아서 조사할 일도 없었겠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이 좋았어요. 두 녀석 다 힘차게 헤엄치며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바다로 돌아간 거북이는 드넓은 태평양 바다를 마음껏 누비겠죠? 노래하는 사람도 헤엄치는 거북이도 모두가 행복한 그곳. 이곳은 해피아일랜드 솔로몬 제도입니다.